안녕하세요.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트앤니트입니다. 오늘은 교차뜨기 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. 먼저 교차뜨기를 하려면 한길 긴뜨기 방법으로 할 거기 때문에 기둥코가 3개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3코 기둥코를 떠줬고요. 처음 초코의 시작은 기둥코 3코와 그리고 그 다음 코 받침코를 빼고 그리고 교차뜨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떠줄 그 사슬코 하나를 빼주고 그 다음 코에 첫 코를 넣어서 시작을 할 건데요. 이렇게 되면 총 여섯 번째 코가 첫 코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고 첫코 위치에 바늘을 넣어 한길 긴뜨기를 먼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사슬 하나 건너뛰고 시작을 했는데요. 건너뛴 그 사슬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시면 서로 손차가 교차가 되어서 교차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.